자, 집합 x와 집합 y가 정의되고 얘가 이 함수가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임을 정의를 써서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그건 정의를 써서 증명하라면 첫째 일단 함수 f가 x에서 y로 함수인데 얘가 1대1 함수 조건은 뭔데요? 1대1 함수 조건은 모든 x1, x2 in large x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y값이 달라요.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근데 얘와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x1, x2에 대하여 y값이 같다면 x값이 같아요. 얘가 뭔데? 위의 명제의 대우잖아요. 대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f가 x에서 y로 함수인데 뭐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이렇게.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요?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뭐야? 예를 들어 이게 x에서 y예요. 일단 증명하기 전에 개념들은 좀 설명해야 되니까 눈 감고 어떤 놈을 하나 잡았대 y에. 그래 보니까 여기 있는 x가 쏜 게 있더라 이거지. 이게 뭐 두 방사도 관계없고요. 어쨌든 즉 y를 잡으면 fx예요 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y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그거는 대응되는 x가 존재하여 y값이 fx가 되는 그러한 x가 존재한다. 아우 힘든데. 그러면 안 되는 얘가 1, 2, 3, a, b, c 얘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눈 감고 아무거나 잡았는데 o, c를 잡아서 대응되는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A를 잡으면 두 개나 있고 B를 잡으면 한 개가 있는데 C를 잡으면 없더라. 이런 게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걸 좀 멋있게 모든 Y에 대하여 라지 Y에 속하는 공역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해 이랬으면 될까? 어떤 X가 존재한대요. 정의. 어떤 조건을 만족해? 좀 당황스러워도 좀 받아들여 주세요. fx가 y 되는 이 말. 이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다. 무슨 말이야? y의 원소를 눈 감고 하나를 잡아도 그 y에는 x가 존재하여 there exists x가 존재하여 fx x의 함수 값이 y가 되는 그렇게 되는 x가 있더라. 아, 모든 y에 대한. 이게 1대1 대응인데. 되겠나요? 근데 여기서 이 말 자체를 이해하고 내가 좀 이따가 요거에 대한 증명을 뭔가를 해 줄 테니까 일단 잘 확인해. 요 명지, 요게 1대, 뭐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다. 어떻게? 공역의 원소를 막 잡아도 여기서 뭐야? A를 잡으면 오, 1 또는 2가 있네. B를 잡으면 어디? 3이 있네. C를 잡으면 X가 있어? 없잖아.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여기 있는 Y라는 게 이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라는 의미다.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고 C가 없으면 되는 거. 자, 됐죠? 일단 요게 정의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여 이제 한번 풀어볼까나.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 1. 1이면 4. 이 그래프예요. 이 식으로 적으면 얘는 뭐다? y는 x 더하기 1이고 얘는 y는 3x 더하기 1이고
이렇게 돼요. 이 함수가 뭐다? 1대1 대응임을 증명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일단 1대1 함수인 것에서 출발할까? 1대1 그러니까 치역과 공이 같다는 것에서 출발할까? 자, 일단 지금 내가 여기서 쓸 거는 얘를 증명,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얘 모양보다는 요거의 부정의 형태, 귀루법의 형태 어떤 거? x1과 x2가 다른데 fx1과 fx2가 같다라고 가정하면 모순이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의 부정이니까 x1, x2 다른 놈을 잡았는데 y가 같은 놈이 있더라 라고 하면은 뭐다?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 x1, x2가 있어서 다른데 y가 같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순이 되면 그런 게 없다는 거니까 1번을 만족한다는 거야. 나는 기르법으로 좀 증명을 하려고 해. 자, 무슨 말이야? 있나? 다르면 다르단데, 다른데 y값이 같다면, 즉 p면 q를 참와 똑같은 게 뭐냐? p이고 not q이면 모순이다 라는 게 뭐라? 귀루법이라고. 그래서 나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니까 어떤 x1, x2가 다른 놈이 있고요. 그런데 y값이 같은 게 존재한다면 모순이다를 보이면 이 경우가 없으니까 뭐야? 얘는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요 명제의 대우에 있는 이걸 안 쓰고 이거는 다른데 얘가 같다면 했을 때 모순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 설명함으로써 1대1인 것을 보이겠다. 자,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인 것을 보일게요. 어떻게 보인다고? x1과 x2가 다른데 y값이 같은 경우가 있다면 모순이다를 보일 거예요. 그럼 x1과 x2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경우수를 나눌 수 있지. 첫째, x1이 여기서 x1이 x2가 어디에 있어? 아, 이것도 적으면은 또 구간을 적으면 여러분 또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x1, x2가 어디에 있어요? 0 이상 1 이하에 있으면서 얘가 다르다면. 그 다음에 fx1과 fx2가 같다면 이게 가정하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다른데, 아, 그림 보면 다른 걸 알잖아. 같은 게 있다면 모순이다를 보이면 되잖아. 그럼 얘가 같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3x1 더하기 1이 3x2 더하기 1. 그러므로 얘는 x1과 x2가 같다가 나오지. 어, 다른데 같잖아. 이거는 모순. 어, 이거 그냥 y가 같으면 x가 같아요로 증명하면 되냐? 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구간에 따라 여기 하나 있을 때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게 y값이 같다면 하기가 왜냐면 이미 다른데. 그래서 좀 애매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x1하고 x2가 어디에 속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으면서 x1과 x2는 다르다고 가정. 다르고 fx1과 fx2가 같다고 가정하면 얘가 x1과 x2가 이 범위에 있으니까 이 식은 뭔데요?
x1 더하기 1이고 x2 더하기 1이지. 얘를 계산하면 따라서 x1과 x2가 같아요. 근데 이 같아요와 다르다가 서로 또 모순. 오케이. 세 번째는 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x1은 어디에 있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고 x2는 여기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 가정. 그러면 얘들 둘은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y값이 다르다인데 같다고 가정해. 그럼 fx1과 fx2가 같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는 x1 더하기 1이고 얘는 3x2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x1과 3x2가 같다죠. 얘는 또 모순. 왜 그래? 얘는 음수. 얘는 0 이상의 수.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 불가능. 따라서 여기에 두 개 있어도 1대1, 여기도 1대1,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도 1대1이 되더라. 즉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근데 왜 여기 일어났냐? 같다면 모순이지. 자, 아까번에 말하면서 잘못 말했네. x1, x2 같은데 y값이 다른데 y값 같은 게 존재한다면 모순이다를 보여서 증명을 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비루법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이게 1대1 대응인 것, 1대1 함수인 걸 보였다. 자, 그 다음 1대1 함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1대1 대응인 거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보여야 돼. 자, 한 번 더 잘라야 되나?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걸 한번 보이면, 너무 크다. 짧게. 1, 4. 이렇게 돼요. 대응 규칙이 여기에서는 여기 적으면 힘들 것 같아서 요거를 여기에 적을게요. 여기 fx 이걸 f라 두자. 대응을 fx라 두자.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x가 0 이상이면 얼마? 3x 더하기 1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x 더하기 1이야. 그런데 얘가 우리는 뭐다? 함수 f가 뭐인 거 보인 거라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걸 보여. 이게 뭐라고? 정의가 모든 공역 y의 원소에 대하여 적당한 항상 x가 있어서 fx가 y가 됩니다. 얘를 보이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 공역의 y를 아무거나 잡아요. 공역의 y. 공역의 y. 아무거나 잡아도 거기에 대응되는 뭐가? x가 항상 있더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일반화 할게. 그럼 y가 얼만데? 0.5가 여기 있잖아요. 0.5에 대응되는 x가 있어요. y가 0.5래. 여기 있잖아. 거기에 대응되는 x가 있냐? 그 말은, 대응 규칙이 뭐야? 0.5니까 음수니까, x 더하기 1이 0.5 되네. 그러므로 x는 뭐 있어요? 마이너스 0.5가 있네. 이렇게. 그럼 이게 0.7이면 있냐? x는 마이너스 0.3으로 있네. 그럼 y면 있냐? x가 y 빼기 1로 있네. 그래서 얘를 논리적으로 적은 거라고. 어떻게 돼?
모든 Y에 대해, Y는 어디에서? 아, 이렇게 적으면 되나? 아이고요. 0에서 1 사이에 대하여. 여기 있는 0과 1 사이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음수니까. 여기 놓고 그냥 빼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편리상. 이러한 Y에 대하여. 뭐가 있어요? X가 존재한대. 그럼 X가 뭐로 존재하면 돼? 방금 했잖아. Y가 X 더하기 1 되는 X는 Y 빼기 1이 존재한다니까. 이게 존재하여. 이해가 잘 가는지 모르겠다. 주어진 함수에다가 Y 빼기 1을 넣으면, 즉 X를 넣으면 Y 빼기 1이 되고, Y 빼기 1은 뭐다? 이 함수는 뭐야? 0과 어디 y 빼기 1의 범위는 어때나? 마이너스 1에서 어디 1, 0 사이잖아. y 빼기 1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그래프는 어디야? x 더하기 1 그래프니까 여기는 요 안에 거 더하기 1이 되네. 오, y네. 굉장히 여러분 느낌에는 동호 반복처럼 느껴질 거야. 나도 인정해. 그냥 단순해요. 그냥 y값 잡아서 그때 x 구했고, y값 잡고 x값 구해서 y값을 문자로 잡아서 x값은 요거 있네. 이거를 요렇게 설명한 거야. 이미 y 0과 1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잡으면 그 x를 뭐로 잡아? y에서 1을 뺀 놈으로 잡으면 요 범위는 이 범위니까 요거를 집어넣어 보면은 밑에 함수에 집어넣어서 y가 됩니다. 이거 보이는 게 치욕과 공이 같은 거야. 자, 두 번째. 근데 y란 놈이 0과 1 사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치욕이. 이제 y가 어디야? 만약에 y가 이쪽에 있다고. y가 어디서? 어디? 1보다 크고 4 이하인 y에 대해서도 다 있음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 대충 y를 1.23으로 잡아볼까요? 3이면 x 있냐? 그러면 이 식은 어디에서? 이게 y는 3x 더하기 1이니까 3이면 뭐 돼? 2분의 3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 다음 뭐? 3.9면은 3분의 얼마? 3.9면 3분의 2.9가 존재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y가 이거에 대하여 이 범위에 있는 이거인 임의의 y에 대하여 적당한 뭐가 있어서 x가 뭔데? x는 3분의 y 빼기 1이 존재하여. 근데 요거와 똑같이 fx는 지금 우린 보이는 게 뭐야? y값에 해당되는 x가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x를 뭐를 집어넣으면? 3분의 y 빼기 1을 집어넣으면, 근데 여기 3분의 y 빼기 1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얼마? 1보다 작잖아요. y가 1에서 얼마까지? 4까지니까. 그 범위에서는 함수는 무슨 함수? 여기 있는 3x 플러스 1 함수. 여러분 느낌에는 요거 갖고 거꾸로 찾아놓고 또 넣고 있지? 맞아, 그거야. 그걸 넣고 있어요. 얘는 3의 3분의 y 빼기 1 더하기 1이에요. 얘는 뭐다? y겠지. 왜 y 되는 놈? y값 되는 x를 찾아서 집어넣었잖아. 지금 당연히 y가 되죠. 이 말에서 어디? 첫 번째가 요 범위, 두 번째가 이 범위로 잡을 때 각각 딱 뭐가 있더라? x가 존재하네. 따라서 f는 뭐다? 치역하고 공역이 같더라. 따라서 아까 번에 첫 번째 했던 게 뭐야? 뭐 같았어?
시시역 용해갖고 첫 번째는 1대1 함수였으니까 이제 뭐야?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쓰면 되네요. 자, 이해가 잘 가나? 그냥 동업 반복 비슷해. 그게 맞는 거야. 그냥 Y에 눈 깎고 잡아오면 거기에 있는 X를 여러분이 뭐로? Y에 대한 식으로 찾으면 이거야. Y에 대한 식으로. 그러면 대입하면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취업과 공익이 같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하면 이런 게 꼭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돼 있다고. 얘를 0에서 4 사이라 그러면 눈 감고 와 여기에 뭐야? 3을 잡으면 얼만데? 루트 3이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루트 3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시역과 공이 같다라고 하면은 뭐야? y는 어디? 0 이상 4 이하인 임의의 y에 대하여. 여기서는 적당한 x를 뭐로 잡으면 루트 y로 잡으면 이게 존재하여. f에다가 fx라 치자. 루트 y를 넣으면 y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뭐다? 취업과 공익이 같다라는 거지. 아이고, 그럼요. 여기 하면,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왜? 여기 있는 거 대응되는 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 근데 아까번에는 뭐였어요? 1대1 함수여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치 역함수 구하는 것처럼 했잖아. 실제로 역함수 구하는 것처럼 역함수를 구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역함수가 없어. 근데 오른쪽에는 있고 왼쪽에도 있어서 실제로는 이게 루트 y로 하든 마이너스 루트 y로 하든 y 값이 나오니까 얘는 1대1, 아지? 뭐야? 취업과 공익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최선을 다했다. 정의를 정확하게 이용하시고 정의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요. 왜? 기출이니까. Okay.